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신은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계세요? 뭐 크리스천들은 죄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자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십일조 헌금을 넘치도록 드리고 각종 교회 봉사를 희생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실제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 말이죠.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 뭐 당혹해하는 교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아니라기는 못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뭐 하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뭐 저도 평신도 시절에 오랫동안 당신과 똑같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30대 초반에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 빛의 속도로 망하고 나서 뭐제 인생 그걸로 끝이 났죠. 물론 뭐제 인생사를 잣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도우심을 판단하기는 뭐 어렵겠죠. 뭐, 그러나 문제는 평생 교회 문을 닳도록 드나드는 우리네 교인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증거가 확연하게 구별되십니까? 교인들이 암이나 성인병,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에 덜 걸리거나, 뭐, 혹은 걸리더라도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까? 뭐, 교인들이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합니까? 뭐, 교인들이 부부간에 금슬이 더 좋고, 윤율이 거의 없습니까? 교인들의 자녀가 더 순종적이고 세상에서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교인들이 직장에서 탁월하며 자영업의 형통한 복을 누리고 계세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순적하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어떤 항목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뭐 교인들이 더 낫다는 증거는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교인들도 적지 않겠지만, 뭐 그런 은혜 정도라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 이들이 허다하죠. 만약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우리네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누가 보더라도 확연하다면, 뭐 교회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1년 전에 온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든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교회나 교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다 안전하며 이 재앙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뭐 거꾸로 정반대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집요하고 치명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코로나 초기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크고 작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지구상에서 살아야 될 집단이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죠. 뭐 앞으로 1년쯤이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효과를 거두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더라도 교회 수는 반토막되어 있을 것이고 빠른 속도로 교회가 쇠락해갈 것이 불보듯 환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들과 교인들은 이 무서운 전염병을 허락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아요. 이 전염병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부와 명예를 위해 교회를 운영하는 탐욕스러운 목사들과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를 선포하시고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라고 그런 신호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보내신 이유예요. 그러나 마스크를 꼭꼭 쓰고 집에 틀어박혀 소나기를 피하고자 할 뿐이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다면 처음에 주제로 돌아가서 당신은 왜 삶의 현장에서 실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며 동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아니라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 당신이 교회에 나온 이후부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이나 열매로서 판단해 보아야 하지 않겠어요? 성경의 위인들은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면서 세상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의식에 열심히 참석하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는 신앙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방법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 관심조차 없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무지막지하게 떠내려가면서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성경에서 이잡듯이 뒤져 찾아냈죠. 그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온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뭐, 그리고 난 후에 제가 1000번이 넘는 기적을 경험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또한 성령의 명령대로 저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훈련 사역을 시키면서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정신질환과 고질병, 삶의 지난한 문제를 허덕이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을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매일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면서 말이죠. 제 말씀을 다 들으셨다면 당신도 평생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다면 당신은 20년 전에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지도 동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웬 개가 짖는구나 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전인수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의 말을 믿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될게 불보듯 화나죠. 저는 지금도 매일처럼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증명해 보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당신과 당신의 교회의 목사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교리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반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였으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자신이 한 일을 할 것이며 더큰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제 말이 성경적인지 또한 성령의 증거와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별해 보세요. 아니라면 이대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다가 심판대 앞에서 예수의 말씀을 경멸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될게 분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